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제주 맥주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맥주 하면은 원재료인 메가를 생각하면서 보리로 만든 제품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이 기업은 밀맥주 스타일로 첫 제품을 출시하면서 시장에 많은 관심을 얻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춰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매출이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개선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소주값, 에탄올, 소주에 이제 필요한 원재료인 에탄올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류업계가 4월경에 이제 전반적으로 인상을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주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 가격 인상이 진행될 경우에는 동사의 실적 개선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이제 이름에 걸맞게 지난달 제주도 관광객 수를 한번 보면요. 내국인 관광객 수가 115만 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은 오히려 리오프닝 그리고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질 경우에는 이 기업의 실적 모멘텀 또한 더욱더 확대되면서 기업 가치가 가파르게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날씨가 좀 일교차가 좀 크긴 하는데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상황은 이제 보복 소비 심리가 증가하면서 리오프닝이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 경우에는 이 기업의 가치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 맥주 하면은 이제 맥주 관련한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동족 기업을 조금은 판단하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현재 볼 수 있는 기업은 하이트 진로 그룹이 있는데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홀딩스 포함해서 기업 가치가 3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 맥주의 기업 가치 현재 하이트 진로 홀딩스 그룹사 대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좋은 수확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고요. 지금처럼 불안정한 장세에서 FOMC 결과가 그래도 유의미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의 단기적인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중기적으로 안전하게 수익 볼 종목들 한번 천천히 모아가시면서 향후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마무리된 뒤에 그때부터는 단타 성향의 단기 트레이딩 종목들 한번 이용해 보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상장 당시에 이 기업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6,000원까지 올라간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에 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실적이 연속 적자, 3년 연속 적자를 이룰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부양받지 못하고 계속 하방 압력에 짓눌렸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실적 발표를 보았는데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눈에 띄게 개선이 되었고요. 뭐 2021년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이제 마이너스 72억 정도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4분기 실적을 보았을 때 영업 손실이 1억 정도로 전분기 대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하고 2022년도에는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에 따라서 기존의 이 기업을 보시면은 최근에 상한가 이전에는 거래량이 50만 주 이하로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확대를 하면서 매집을 하는 구간대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추세를 유지를 해주면서 탄력성을 확대할 모습 한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변동성을 이용해서 최대한 낮게 모아가시자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목표가 한번 설정해드리자면 3,800원 부근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뜨거워진다 하면은 대장주격 흐름 기대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다소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대에서 2,500원을 이탈하고 2,200원을 지켜주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체기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제주 맥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